안녕하세요. 김묘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 주제는요. 버티기, 살아남기입니다. 아, 주제 자체가 단어 선정이 버티기, 버티기. 살아남기. 네. 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겁기도 하고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온 이후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완전히 소용돌이해서 지금 힘들었잖아요. 그 가운데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간호사들이 정말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 되게 박수 많이 쳐주셨는데 갈수록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버티기 살아남기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그냥 무작정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간호사의 현실, 뭐 굳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어도 현재 남아있는 간호사가 없으니까 자꾸 간호학과를 개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1학년 첫 번째 시간 전학년을 다 만나는데 그중에 1학년 1학기 시간을 제가 그 아까 제가 직접 만든 과목인데 간호 창업과 마케팅이라는 과목을 제가 개설했어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대학 교재인데요. 제가 대학 교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중에 언제든 다시 뽑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다이어리처럼 써서 다이어리처럼. 아, 대학 교재 느낌처럼 교재 보면 좀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저를 찝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왜 꼭 굳이 저를 이렇게 시선이 가네요. 자, 그런데 이 제가 만든 책에 그렇게 쓴 이유는 1학년 처음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갈수록 졸업 후엔 더 심하게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하는 질문을 저 똑같이 우리 학생과 같은 패널님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성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저는 이제 뭐 그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를 제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음악으로 전도를 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아, 멋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말하기 힘들죠. 그렇죠. 첫 번째 시간에 특히 1학년 1학기는 약간 제가 비선지와 비슷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학이다.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들어갈 때 이렇게 출석부를 이렇게 보면서 쭉 이렇게 불러요, 한 명씩. 김영춘. 네. 전은혜. 네. 전은혜 학생은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와.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있어도 말 못할 것 같아요. 동공지진이 막 생기면 학생들이. 근데 이제 비전이 뭐지부터 비전이라는 말이 뭐지? 우리 김영춘님 말씀대로 비전이 뭔지조차 일단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전이 뭐예요?라고 물어봐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근데 대답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탁에 있는 아무거나 집어들고, 예를 들어서 뭐 지우개가 있었다. 지우개를 손에 넣고, 이렇게. 제 손에 뭐가 들어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지우개. 아니. 아니, 지금 안 보였잖아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딱 보여줘요, 지우개를. 없지만, 지우개 보여주고 다시, 제 손에 뭐가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우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나만이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다. 그럼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조직에서는 조직의 미래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전에 대해서. 이 조직은 왜 만들어졌는가,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전이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가 어떤 나이였든 50이든 60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나의 미래의 모습은 뭐가 보이는지가 나는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아까 우리 이인성님 말씀하신 대로 악기를 가지고 막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막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뭔가 보고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은혜님은 10년 뒤 목표가 무엇입니까? 10년 뒤 계획이 무엇입니까? 일단 10년 뒤는 무조건 앞자리는 바뀌어요. 그쵸. 네, 누구든지 다 앞자리는 바뀝니다. 네. 10년 뒤? 10년 뒤? 근데 진짜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또 10년까지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럼 3년 뒤?
오늘만 사는 분이야. 네, 또 성경적이기도 하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살아셔야 돼요. 3년 뒤에는 첫 아이를 키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이 분은 혹시 뭐 남자친구냐? 뭐야? 나. 나야. 삼촌지가 되어버렸어. 너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좋네요. 대부분 3년, 5년, 10년 뒤 계획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아마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세우기가 어렵고, 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학생들한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3년 뒤 계획은 뭐니? 5년 뒤 계획은 뭐니? 10년 뒤 계획은 뭐니? 물어본 게,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거든요. 이게 기획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간호사는. 그래서 이런 간호사로서의 기획이 세워져 있을 때 버틸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 이제 두려워합니다. 막 무슨 또 질문을 던질까. 그리고 출석을 부르다가 제가 그냥 아무나 걸린 사람께 해가지고 탁 해서 묻기 때문에 계속 출석을 툭툭 부르다가 툭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김영춘 학생, 학생은 삶의 철학이 뭐예요? 학생 삶의 철학이 뭡니까?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네. 기분 좋게 사는 거. 기분 좋게 사는 거. 네. 대답으로도 하시네요. 삶의 철학. 근데 비전이 있었을 때 그 비전에 대해서 자기 삶의 철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철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과 가치예요. 이 국가고시 문제도 자주 나와서 두 가지의 단어가 보이면 정답이 신념,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신념과 가치를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즐거울 때, 남이 나 때문에 웃어줄 때 그때 나는 그 의미가 있어? 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걸 잘 못 말하고 우물쭈물한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요.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한테. 그런 건 좀 대답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요. 첫 월급 타면 대부분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맛있는 거 사 먹는다, 뭐. 아, 먹고. 부모님 뭐 사드려야지. 요즘 부모님 좀 밀리는 추세예요, 요즘에. 아, 그래요? 본인들 조금 노력하셔야 돼요. 백 사야겠다, 백 사야겠다 하는데. 근데 뭘 하든지 그 사람이 틀리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삶의 철학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첫 얼굴 타가지고 뭐 샷땡 가방, 루이땡 가방을 뭐 36개월로 사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전액을 갖다 드리든 본인의 그냥 삶의 철학인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 철학은 행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비전은 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북한의 강호대회가 있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계속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제 비전이 뭐죠? 그럼 애들이 다 대답을 해요. 거의 떼창하듯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 비전을 말해주는 이유는 간호라는 달란트로 북한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가운데 점점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이 없다고 실패한 삶은 아니에요.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장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저의 개인적인 그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아빠와 엄마가 굉장히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물질적인 후원은 없었지만 축복의 기도가 정말 많았고 나의 비전을 응원해줬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버티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 예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리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해요. 지망을 써라. 왜냐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있을 거니까. 그 세 분들 보시기 저는 어느 과가 제일 어울립니까? 제가 병원 간호사라고 생각했을 때. 응급실. 응급실? 왠지 뭔가 탁탁 처리할 것 같고 막. 네. 보내, 병실로. 네. 하룹지 이렇게 하는 역으로. 좋은데요? 칭찬 같아요. 중환자실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아이슈 잘 어울리죠. 예, 네. 그쵸. 김영춘님 별로 저희 관심이. 대답하지 않겠어요. 같아요.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산부인과. 와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지만, 상부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일지망은 수술실을 가겠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가 반주자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 반주로 우리 가족 그 교회였어요. 거의 맨날 그냥 반주자로 살았던 생활이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을 지원을 했고, 두 번째는 정형외과를 지원했어요. 왜냐면 약간 비슷한데, 딱! 뼈 이끌 거 입고 자를 거 자르고 딱 꼬매고 환자분은 언제 태어나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맺고 끊는 게 딱딱 있는 거. 내과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아프시고 언제 나을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성격상 정형외과가 잘 맞는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되게 액티브하시고 저를 좀 좋아하셨어요. 휠체어 턱 다 나와서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시고 정형외과 잘 맞는다 실습할 때 느꼈던 거고 세 번째는 3번 하고 썼어요. 병원 그 지망하는 칸에 주관자실만 아니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해놓고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ICU가 싫어, ICU라고 불러요. 그래, 인센티브 케어 유닛이라고 ICU 간호사 그러면 일반 뭐 내과 간호사 한 3년 차가 주환자실 1년 차랑 안 먹을 정도로 중환을 보니까 굉장히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특수 파트죠. 근데 아빠께서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잖아요. 간암 환자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게 저한테 너무나 큰 트라우마였던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는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에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래서 아빠의 모습과 비슷한 분을 보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중환자실만 아니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정중하겠다. 문장으로 썼어요, 진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랬는데 어디로 갔다? 발령이? 중환자. 그렇지. 근데 저를 딱 중환자실로 발령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거 뭐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 비전이 저거고 내 계획은 지금 이건 아니고 딴 데서 있다가 내가 아프리카, 북한 가는 건데? 달라졌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이들을 위함인지 누가 알리요? 그렇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중환자실에서의 경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고 싶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됐는데요. 그때의 경력이 지금까지도 가장 잘 쓰이고 있어요. 특기가 CPR이라고 했잖아요. 심폐소생술. 네. 그리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많이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나네? 멈출 거야. 약간 아프니? 괜찮으실 거야.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 가고서 가지 마 소리 지르고 피났어 이렇게 하고 막 환자 숨을 안 쉬어 심장이 멎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덤덤한 건 아니지만 어레스트 소리 지르고 바로 심장 치고 마사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당황하고 뭐 내 환자가 죽어가요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내가 어떤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뭐 늘 잘하지 잘한다는 거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버티고 살아남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뭔가 하는 뜻이 있겠지. 또 한 가지는 내 생각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개입하셨나 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자에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버티고 살아남는 것 중에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간호관리학에도 기획의 계층화가 나와요. 맨 위에 비전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모형이에요. 비전은 멀리 바라보이는 조직의 미래상. 나로 말하면 나의 미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거 바로 밑에는 목적과 사명이 나와요. 비전이 있어야 사명이 보인다는 거죠. 목적과 사명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필요한가? 내 존재의 필요성. 이 사회에서 나는 왜 필요하지? 이 병원에서 나는 왜 필요하지? 이 직장에서 나는 왜 필요한 사람이지? 존재의 필요성. 나가 없어도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목적 또는 사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 이런 목적이 있지. 나 이런 사명이 있지. 그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버틴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자리 지키기를 하는 거죠. 버티기. 살아남기보다 자리 지키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 지키기. 간호사이든 아니면 뭐 PD든 뭐 음악가이든 배우님이든 모델이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명확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말한 철학이에요. 내 사명이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내 삶의 가치와 신념이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그건 행동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릴 때부터 비전 자체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삶의 철학 자체가 돕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봉사를 많이 나가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CCC 내 의료선교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무의촌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무의촌으로 가면서 그 어느 곳도 아무도 안 가는 곳만 계속 가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 군데를 한 번만 왔다 가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을 아까 자리 지키기 말씀드렸는데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가. 그러면 그 전에 봤던 이제 그 지역 주민이 있겠죠. 네네. 방글라데시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내가 했던 대로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했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도 있고 처음 갈 때는 그 지역에 어떤 병이 제일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의외로 무좀이 맞은 경우도 있고 의외로 막 파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약을 준비해 갔는데 이 약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또 가야죠.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의 보건관리제를 세우고 오는 게 중요해요. 그 지역에 있는 간호사든 약사든 의사든 이제는 우리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 관리해야 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곳을 3년 이상 가는 게 사실 저는 제 철학 중에 또 한 가지예요. 한 번 가고 말면 바뀌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거기에 살아야 되느냐 살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장기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의미가 있는 게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네. 같이 가요. 근데 그 가면 학생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얘기 나누고 기본적인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간호 학생들. 네, 네. 아, 아닌가? 간호 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한정적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저희는 가서 뭘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또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게.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면 자리를 지키는 사람 만들어주려면 자꾸만 그 일의 기획가의 모습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하나라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갔을 때 그냥 벽 뒤에 서가지고 서서 지켜만 본다? 다음에 안 가요. 내가 가봤자 내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도 애들이 초등학생 상관없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 약봉투 저기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자리 모셔드리고 와요. 이렇게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애들. 또는 약을 이렇게 꿍 찍는 기계 있거든요. 찍는 거, 찍어서 싸는 거 할 수 있어요. 단순한 거라도 해드리는 게 맞고요. 침 꽂아놓은 거 이렇게 뽑는 거, 한의사 선생님 침 뽑는 거. 또 우리 간호학생들은 처음 갔을 때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혈압 재는 걸 할 수 있어요. 혈압 재고, 맥박 재고, 기본 재고 잰 다음에 어떤 약을 드시나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걸 많이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병원에서 못 배웠던 실습에서도 환자한테는 좀 무섭지만 외국인들한테 그 나라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안 되는 영어로만 어설프게 물어보면 통역이 또 해주고 한국에 오면 한국말 잘하잖아요. 신나는 거지. 자신감도. 그래서 의료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 갈 때 저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봉사 점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저랑 같이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봉사의 개념이 봉사 점수가 많이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점수도 하나의 어떤 취업이나 뭘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진짜 봉사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팀을 꾸려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에 있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갈 때도 그렇고 그냥 가요. 점수 없이도.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같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러한 삶에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 누군가한테 내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성인, 어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버티고 살아남는 것 중에 하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교대로 강원사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밤을 새야 되고 밤을 셀 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죽어가는 걸 봐야 되고 생명을 지켜야 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이게 밤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 중에 실수가 나면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에 놀라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새 근무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환자와 시간이 제일 길다 보니까 환자랑 있을 시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짬이 날 때 쉬는 것도 좋지만 아마 쉴 시간도 없을 수 있긴 하겠죠. 그래도 가서 한 번 더 환자의 귀에 대고 얘기해 주거나 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간호는 무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보고 오는 건 이제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주의 성수를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간호사 못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 이유가 크셨군요. 간호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주의 성수인 건 맞아요. 함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른 양을 안식일에 찾으셨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일날 그 환자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환자의 생명은 누가 지키나.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나가서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난 예배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유 그냥 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그 자리를 지키는 주일 성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고뇌와 번민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질문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간호학과 학생 입장에서 졸업을 하고 취업하고 싶어요. 어떤 병원 가고 싶어요? 어떤 병원? 마음가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말 좋은 그 정말 간호사가 되려면 뭔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좋지 않을까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모범 이렇게 좀 되게 아름다운 대답은 나온 적이 사실 없었는데. 네. 모범생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시고 다. 그럼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볼까? 청년들? 청년들이 직업을 구할 때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아, 월급, 연봉 이게 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대기업을 무작정 가고 싶어 하잖아요. 굉장히 대기업 출신이야, 막 이런 게 또 하나 막 내가 S대 출신이야 이런 느낌처럼 우리나라는 출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버티고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는 나한테 가장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인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무조건 연봉을 많이 준다고? 좋은 병원인가? 그렇다면 나한테 얼마큼의 돈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학과보다 제일 먼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과예요. 취업률 100%입니다. 간호학과가. 이제 곧 취업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에 대한 개념이 크리스천도 필요하고요. 당장 사회로 나와야 되는 간호학과 학생은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먼저 돈을 버는 직업군인데 개념이 없어.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모르겠고 내가 이 병원에 왜 가는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병원, 큰 병원, 돈 많이 주는 병원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설레었던 과가 어딘지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환자들마다 특색이 있어요. 정외과 환자군, 내과, 내과도 호흡기계, 심장기, 순환기 다 다르거든요. 신경외과, 외과도 일반외과 다 다르기 때문에 실습을 다 돌면서 그 실습할 때 가장 재밌고 즐거웠던 과가 어디였는지 물어봐요. 그럼 기억 속에 어떤 학생은 산부인과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지금 아이들 안 낳잖아요. 산부인과를 하고 싶어도 아기가 안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곧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요즘 진짜로 이건 국가 성장 동력 산업이라 제가 박사 논문 전체가 대부분 의료 관광에 대한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거에 대한 걸 썼거든요. 그 어떤 모습이든 병을 치료하든 뭐 웰니스로 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으러 오든지 뭐 뇌종양 수술이든지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분들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좀 낙후되어 있어서 한국의 서비스 이번에 코로나19로 또 엄청 올라갔어요. 우리 위상이. 그래서 한국이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으러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설레었던 데가 어디야? 가장 나랑 맞는 곳이 어딘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해요. 좀 안타까운 게 무작정 버텨 그러면 버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학의 여러 가지 시스템상 간호학과는 저는 이제 간호학 박사잖아요. 전 철학과에 속해요. 우리 간호학이. 철학이거든 철학. 생각을 하는 과인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내가 그냥 수술방에 와 있고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와 있고 이거 놀래서 사실은 힘들고 환자가 잘못되고 또 심장 쿵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직을 생각하기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설레이는 것을 찾을 때 좋았던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이 의료봉사 같이 갔을 때 많이 찾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제가 저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살아남고 버티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열심히 버티고 있는 이제 후배 간호사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저는 간호사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내가 그 드리는 환자한테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내가 공부하는 시간 환자를 위해서 뭐 하는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희생만 강요하는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희생이 여러분의 직업인 거고 그 전문성이 누군가를 살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간 선배들로서 더 좋은 시스템과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멋있다. 저 우리 버티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